정말 영화 끝나고 너무 깨끗이 치우고 가셔서 이렇게 서운한 건 처음이네요. 비가 오는 날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난 수아. 그로부터 1년 뒤 장마가 시작되던 날에 예전 모습 그대로 나타나 이전 기억이 전혀 없는 수아를 위해 남편 우진은 그때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내에서 영화 러브레터와 더불어 일본 영화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아닐까 하는 동명의 원작 소설과 일본 영화를 모티브로 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소지섭, 손예진 배우의 인기와 더불어 최근 한국 멜로 영화의 저조한 흥행 성적에도 오래간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로맨스 영화입니다. 꽤 다양한 곳에 촬영지가 있어서 다 다녀오는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처음으로 가볼 것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다리입니다. 영화에서 이것은 우진과 수아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영화에서는 잠시 나온 곳이지만 풍경이 기억에 남아서 찾아봤던 곳인데요. 전에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분교 가던 날에 같이 보고 왔습니다. 이 다리 밑으로 금강이 흐르는 곳인데 그냥 보기에도 깨끗하고 그래서 옆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쉬다가 왔습니다. 사실 비가 오기 전이라서 바람과 구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주변에 뭐가 있나 찾아봤는데 봉황대, 한벽정, 강선대, 자풍서당 등 볼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엄마! 지호야! 비 오는데 왜 나왔어? 비 왔었어! 다음은 충북 영동군에 있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볼 곳은 영화에서 우진과 지호가 걸어간 길입니다. 이곳을 가려면 우선 궁촌 1위 버스정장을 가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도로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하니 차를 갖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우진과 지호가 사는 집으로 가보겠는데요. 바닥에 아스팔트로 깔려 있어도 좁은 길이라서 차를 놓고 걸어서 얕은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지나쳤다가 다시 왔는데 여기가 촬영지라고 합니다. 정말 영화 끝나고 너무 깨끗이 치우고 가셔서 이렇게 서운한 건 처음이네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도로의 모습과 나무의 위치를 보고 여기가 촬영지가 맞구나 싶었습니다. 좀 그대로 놓고 가지 싶다가도 사실 미술팀이 지은 세트는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이나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 깨끗하게 치우고 가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영화 속에서 우진네 가족이 놀았을 것 같은 개울가와 지나가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정말 동네가 한적하면서 풍광이 정말 좋네요. 내가 늦은 거 아니다. 네가 빨리 온 거지. 알아. 더운데 그 어디 좀 들어가 있지. 교문 앞에서 보기로 했잖아. 아, 그치. 미안. 다음은 경기도 수원시로 가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이것은 우진과 수아가 오랜만에 만나는 곳으로 나옵니다. 드라마 그의 우리는 촬영지 가면서 들렸던 곳인데요. 수원 화성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실제로 가보니 평범한 학교인데 1955년에 개교한 학교라고 하네요. 제가 갔을 때가 새학기 시작 전이라서 한산한데 고등학교 앞이라고 하기엔 조금 휑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진과 수아는 오랜만에 수성고등학교 앞에서 만나서 경양식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데요. 저도 그럼 돈가스를 먹으러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용동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잉글랜드 돈가스 가게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갔는데도 대기가 있었는데요. 기다리면서 보니까 응답하라 1988에서도 촬영지로 나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홀 자체가 엄청 넓어서 저 혼자 4인 좌석 앉아도 괜찮나 봅니다. 야채 스프는 생각한 아이보리색이 아니었는데 슴슴한 맛이었고요. 돈가스는 조금 느끼한 스타일이었는데 먹을만은 했습니다. 홀이 바쁘다 보니까 돈가스를 반쯤 먹으니까 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은 돈가스의 느끼함을 좀 잡아줄 뭔가 더 있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조금 느끼하더라고요. 한 알 잘못 먹으면 더 노한데. 괜찮아. 나 동안이야.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로 가보겠습니다. 영화에서 이것은 우진이 운영하는 서점으로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봤습니다. 원래는 영화 유열의 음악 앨범 때 가고 두 번째 가게 된 곳입니다. 하지만 간 장소에는 하얀색 외관으로 바뀐 아담문고가 있어서 의아했는데요. 인터폰으로 전화해보니까 예약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외관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 로드뷰를 찾아봤는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공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촬영지 여행 2편도 있으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